5.18 폄훼 논란 이후 여야 4당은 일주일째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토론회를 열었는데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무려 143명입니다. 하지만 4당의 속마음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여야 4당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 주최자만 143명.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례적입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한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때리면서 개혁 보수 이미지를 내세웠고 오죽하면은 김현철 씨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아버지 YS의 사진을 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했습니다. 사진전이 지금 저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5.18의 기억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의당은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은 5.18 폄훼 논란을 계기로 야3당과의 입법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부 개혁 입법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